부산 금정구청장 민주당 후보 45.8, 국민의힘 후보 42.3. 네. 오차 범위의 접전이네요. 오차 범위의 접전인데 여론조사 기관 에브리 리서치가 진행했네. 에브리 리서치는 뭐지? 에브리바디. 뉴스피릿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검정 거주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오늘 발표한 결과네요. 1% 싸움이에요. 진짜 1% 싸움입니다. 처절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 말씀드렸죠. 1% 이내 초접전 양상이 될 겁니다. 서울의 양천구청장 작년 10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는 18% 격차로 이겼는데, 어떻게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 지지율,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최저 지지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검정구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50대 50, 5대 5의 접전을 벌이고 있느냐?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궁금하다. 결국은 누가 투표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 분명합니다. 큰 선거, 대규모 총선, 대선을 하면 누구나 다 투표를 하는 건데, 이 지방선거의 보궐선거잖아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뭐 55%로 낮고, 동시지방선거는 다음에 보궐선거, 휴일이 아닌 선거는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수 있는데, 결국은 누가 투표하느냐, 누가 나의 강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느냐, 조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1% 이내에 초박빙 격전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다음에 조국혁신당 당원들 그렇게 비난하시면은, 그러면은 이1% 싸움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산에 뿌리를 둔 유튜버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재명 대표 거리를 따라다니는 수십 명의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소규모 유튜버들, 그 무슨 유튜버라고 합니까? 그 이재명 대표만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만세만 외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정치 분석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이재명이 좋다, 민주당이 좋다, 조국 혁신당과 조국이 나쁘다, 좆까. 예? 그런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어제도 우리 방에 어느 방송에 전상훈 TV가 닉을 달고 가서 그 방송을 해작거리 하고 있다고, 그 방에 애청자가 우리 방에 와가지고 전상훈 당신이 지금 우리 방에 와가지고 해작거리 하는데, 이렇게 뭐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재명 만세 외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나는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해요. 나 그렇게 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금 1% 격차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든 피눈물이 나는 싸움을 검정구청 선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양천구청장 선거에, 보궐선거에서는 18% 차로 이겼는데, 규리 추풍령을 넘어서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검정구에 갔더니만 50대 50의 탱자가 되고 있네. 탱자가 되고 있네.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영광군수 선거도 3파전이잖아요. 그 3파전이 정말 놀라운 3파전이에요. 진보당 후보가 여론 뭐 오차범위 이내지만 37%로 1등을 달리고 민주당이 2등이고 조금 격차를 두고 혁신당이 3번이니까 뭐 혁신당이 지금 3등으로 밀려난 있는 상태고 1등에 진보당 후보가 1등 하니까 막 민주당 지지자들이 혁신당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와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진짜 아.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쓴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파는 것을 넘어서서 그 파는 거 저는 명파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하세요. 하십시오. 저는 지난 총선 때 조파 했잖아요. 조국 혁신당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가는 하지 마세요. 조가는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표가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경쟁하는 우당,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유세에 나가서 우당, 혁신당과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우리의 우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장세일 후보와 민주당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에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건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점잖은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진영의 넘버원 지도자다운 혁신당이든 진보당이든 품에 안고 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본받지는 못할 망정 이재명 대표의 등에다가 칼은 꽂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튜버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조가를 제목에 달고 썸네일에 달면은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고 슈퍼챗이 팍팍 늘어나고 조회 숫자가 그냥 이재명 잘한다. 그거는 조회 숫자가 안 오르거든.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조가를 붙이면은 조회 숫자가 3배, 5배가 되니까 그걸 포기를 하느냐고. 이건 전적으로 유튜브 시대가 나온 폐해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정구에 있는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그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은 안 미쳐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나 열혈한 지지자들, 즉 정치 고관여층, 금정구로 치자고 하면은 금정구의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약 많게 보면은 10%쯤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정치 고관여층으로 하면 유권자 중에서 5%쯤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렇게 입히면은 그 검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조국 혁신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졌지만 공명정대한 판세하에서 했는 거니까 승복하고 나도 따라가서 투표하고 싶은데 투표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들 중에서 1%만, 즉, 이 조가 유튜버들, 명바를 넘어서서 조가 유튜버들 방송을 듣고 기분이 나빠진 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중에서 5명 중에 1명, 즉 5% 지지자 중에서 고관여층 5% 전체가 혁신당 지지자가 10%인데 10% 중에서 5% 정도는 뭐 유튜브도 안 보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제끼는 안 놓고
전체 유권자 가운데 5% 정도가 고관여층의 혁신당 지지자들인데, 그5% 지지자 가운데서 1%만 기분이 나빠서 투표하러 안 가면 어떡할 거냐고. 기호 2번을 가서 투표를 하진 않겠지만, 투표를 안 하러 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100명인데,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가 90명, 90표 차로 져버리면 어떡할 거냐. 조까 하지 맙시다. 좋은 말할때 조까 하면은 좆대요, 진짜. 어? 서로 점잖게 좋은 기분일 때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무너진,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권 초반기에 윤석열 정권이 바로 급전직하했잖아요.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어떻게 지방선거 압승을 거두었는데, 그 이후에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쳐냈잖아요. 그게 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 신분의 자생 한방병원 둘째 딸 이원모 비서관의 마누라를 데리고 왔다는 MBC의 특종이 터지면서 윤석열 정권 안 되겠네. 이두 가지가 같이 터진 거거든요. 민주 진보 시민들에게서도 나 중도층 시민에게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을 함부로 태우고 돌아다녀? 이 쉐키들이? 그 중도층이 이반하고,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 이준석이를 쳐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씨발, 이준석이가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공을 세우고, 자존심 끊고, 후보님, 후보님, 그리고 대통령님, 대통령님, 그러고 있는데 이준석이를 쳐내? 그러면서 지지율 50%대의 윤석열 정권이 바로 8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 기간, 그 끝나자마자 MBC 단독 특동 터지고 이준석이를 조지는 것까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5%로 바로 꼬로박았잖아요. 미친 짓 그만해야 돼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표를 얻고 싶으면은 우리 후보가 우리 정당이 얼마나 훌륭한 정당인가, 얼마나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즉 포지티브를 통해서 표를 모으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한 네가티브를 통해서는 표를 모으지 못해요. 전선만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장도 표를 못 모아. 줄리 그거 정체 팔 파고 파고 또 파면은 진짜 줄리 정체가 완전히 파헤쳐져 가지고 진짜 줄리가 술집에서 춤추는 영상이 나왔으면 모르겠을 때,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줄리 줄리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표가 안 모인다고. 그냥 몇번 했으면 됐으니까, 프레임을 짜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이야기해야지. 우리 부산 금정구에서 살고 계시는 43년생님, 우리 애청자 가운데 가장 연령대가 높으신 저희 어머님과 동갑의 43년생님께서 부산에 유튜브, 부산에 있는 뿌리를 둔 유튜버라든지 이재명 지지 유튜버들이 심한 이야기 하는 거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 44년생님은 내일 저 1번 투표하러 갑니다.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 민주당 김경지 후보 투표하러 갑니다. 내가 조국 혁신당 당원이자 지지자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한 분들이 계시지만 사람들, 인간들인지라 조국 혁신당 지지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라도 야, 기분 더러워서 난 투표 안 하러 갈란다 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결국 빌미가 돼서 낙선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훌륭한 게 없나 보지? 그거는 이소연님의 개인적 생각이지 전상훈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제21대 대통령, 어쩌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무효되고 이재명 대통령 20대 대통령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아, 진심이라니까 뭘 쫄긴 그래. 빨 빼네. 우리 정치위원, 정보위원들이 와, 내한테 반란 일으키네. 어? 반란 일으키네. 반란 일으키시네. 이런 또 쓸모없는 이야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흘러가면 안 돼요. 손이 막 떨려. 수전의 정세가 있는 분은 딴 분이 계시는데 왜 내가 손이 떨리는 거예요? 커피 한잔 드시고요. 네,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립시다. 아이씨, 왜 이리 떨려? 아이씨, 떨려. 훌륭하고 하고 투표하고는 다르답니다. 오늘 영광뉴스에 누가 영광뉴스를 했는데? 영광뉴스에 누구? 아, 변영호 형님, 좀 주어 좀 써서, 한 방에 좀 써줘, 채팅에. 영광의 언놈의 유세를 보고, 어? 언놈 유세가 있었는데 그게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든지, 어? 이재명 대표의 한국일보 기사? 어? 내 유세하는 거 들었는데? 유세하는 거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유세하는 거한 3분짜리 들었는데? 뭐선 넘었어? 진짜야? 진짜야? 이재명 선 넘었어?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이재명. 어? 뭐라고 선 넘었는데?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이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오를 단단히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국사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지? 어?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아, 나 전상훈 이재명 빠 증명됐어. 한번 들어봅시다.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
단일대우로 대여전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이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단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의 약진을 전선 교란에 빗댄 겁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아니 이게 뭐가 문제죠?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전선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진보당이나 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전선이 교란된다. 그거 민주당의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 엄청난 네거티브 아니잖아요. 예? 이걸 갖고서 조가 다음에 진보가 진가까지 나가는 2차 해석, 2차 가해하는 놈들이 문제지. 제가 이거 들었거든요. 영광군수 유세 들었어요. 아니 당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걸 갖고서 조가 다음에 진보당이 지금 1등 할 수 있는 진가로 까고 2차 가해를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아 리포트 교란이야. 뻔한 놈들이니까. 조선일보를 하든 지금 MBN을 들었는데 김주아 옛날 앵커 있잖아요. MBN에 하고 있잖아. 누구하고 결혼했다가 가정폭력당하고 이혼했던 그 김주아 앵커. 얘들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진보당이 앞서고 있으니까 전선을 교란시킨다고. 아니 당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국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자기 당 자당 유세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자당 유세에 대해서 우리 당 후보가 제일 좋고 우리 당 후보가 잘하면은 우리 전선이 더 풍부해진다고 조국 대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1당 후보를 이번에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2차 가해를 하는 놈들이라는 거지. 2차 가해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서 정치적 언사를 할 만한 수준에서 했는데 그걸 갖고 조가 진가로 까니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너네들이 진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은 놈들이냐 아니면 유튜버 지금 당장 수익 올리는 것이 목표인 놈들이냐 내가 그걸 묻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버들이나 다음에 제가 그저께는 김민석 최고도 제가 건드렸습니다. 김민석 최고 좀 너무 심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네가티브가 너무 심합니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혁신당과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우당입니다. 우당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번에 영광에서 가령 민주당이 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그 윤석열 정권이나 보수 진영이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되치기를 할 거고 전선이 교란될 거니까 영광 국민들께서 우리 일당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급한 연설을 한 거예요. 왜? 지금 밀려 있으니까. 영광 국민들 마음에 우리 장세일 후보가 마음에 차지 않고 우리 민주당이 마음에 안 차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했어요. 네, 읍소를 했다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깔아놓고 읍소를 하더라니까 영광 국민들한테. 읍소를 하고 있더라니까. 왜 내일부터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사전투표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로 가도 일단 당선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당대표라도 그랬겠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연설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민주당 후보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지 지역이 더 발전하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못하고서 어떻게 선거 유세를 해.
문제는 이걸 갖고서 팔아먹는 놈들이 2차 가해를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추행범이 있었는데 성추행범을 옹호하는 2차 가해하는 놈들이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할 말을 했어. 그거 갖고 나 섭섭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 내가 이재명 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섭섭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거 야 급하다 진짜. 진보당한테도 밀리고 있으니까 급하지. 아이고 급하니까 영광 국민들 치마끄댕이 잡고 바지끄댕이 잡고 제발 좀 도와주이소 도와주이소. 영광에서 우리 민주당이 당선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론 역풍이 일어나서 이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더라고. 눈물만 안 흘렸을 뿐이지 읍소를 하고 있더라고. 2차 가해하는 유튜버들을 조져야 돼요. 2차 가해하는 유튜버들을 조가 다음에 진보당가. 내가 진보당한테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 이정희의 통합진보당 NL 주사파 진보당한테 할 말이 많아. 그렇지만 안 하잖아요. 왜? 그들이 그들의 역사적 연원을 드러내고서 뭐 하는 일은 잘 없고 오히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한글날의 베스트 현수막은 진보당 현수막이었다. 제가 썼잖아요. 어제 이거 여러분 진보당 제가 칭찬했잖아요. 한글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한글을 씁시다. 너네들 손바닥에다 왕자 그리고 여왕자 그리고 다니지 말아라. 아주 창의적인 현수막을 진보당에서 썼잖아요. 이낙연이 영광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했고 60년 전에 거기서 태어났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이낙연 쫓아다니는 할배 할매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걸 갖고서 그걸 꼭 저기 국힘의 70대 이상 노인들 대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수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함부로 바뀝니까? 어린 시절에 그 어렵던 50년대 60년대 영광을 대표하고 영광의 수재였던 이낙연 광주로 유학 갔다가 광주에서 서울법대에 진학을 하고 서울법대에서 끝나고 사법고시의 길을 가지 않고 동아일보 호남의 정론지 호남을 대표하는 정론지 동아일보 기자가 됐다가 정치를 이 김대중한테 픽업돼서 정치를 하고 총리를 하다가 당대표를 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광주 전남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얻은 표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세요? 동률이었어요. 동률이었습니다. 당대표 경선 때 동률이었다고요. 광주는 모르겠다. 호남 전남 지역은 동률이었어요. 그만큼 이낙연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왕수박이라고 하면은 거기를 이낙연 향수를 갖고 살고 있는 70대 이상의 이낙연 또래 이상의 노인들 그 사람들도 왕수박이라 그럴 겁니까? 70대 노인네들 너네들 투표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한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전통 계보가 이낙연으로 이어졌는 건데 이낙연이 지금 퇴출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 지역 주민 중에서 20%가 넘는 70대 이상 이낙연에게 지역구 선거에서 4번 5번을 도지사 선거까지 치면 20년에서 25년 동안 이낙연에게만 투표했던 70대 이상의 노인들, 영광 지역 주민의 25%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 표가 어디로 가겠냐고. 거기 가가지고, 영광에 가가지고, 이낙연
수박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은 그럼 민주당의 장세일이 당선되겠습니까? 어? 지금 이재명 그 명바인데 조카하는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영광에 가가지고 이낙연 수박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광에 가가지고 이낙연 수박 퇴치 운동하고 수박 깨기 운동을 한번 해봐. 30년 동안 이낙연에게 투표를 했던 영광의 70대 이상 이낙연의 친구들과 그 동네 선후배들이 영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엥가이 좋아하겠다고. 정치를 좀 알고 좀 하자 이거야. 유튜브 좀 하고 있으면은. 수준이 너무 낮아. 내가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저질이에요. 저질. 영광에 가서 이낙연 지지했던 70대 노인들한테 수박 이낙연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합시다. 이재명 지지합시다 그러면 되는데 수박 이낙연을 왜 해가지고 덧뜨리냐고. 다음에 부산에 가서 조국 대표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부산 사람들한테 왜 조카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그냥 이재명과 민주당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표가 안 돼? 아유, 정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현장의 김경지 후보나 선거운동원들 지역구에 낙선했던 부산 지역의 16명인가 지역구 낙선자들 전원 와가지고 그들 입에서 조국혁신당 조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유튜버들만 저것들끼리 흥이 나가지고 조카라고 하는 거야. 김경지가 이겼다. 야구르지 메롱. 조카 너네들 야구르지 메롱. 이러고 있다고. 초딩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선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표를 얻기 위한 싸움은 매우 주도면밀한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 방에 쳐들어왔던 그 지지자 어느 방에 있는 애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 몇만 명 구독자가 있고 동시 접속자 라이브라든지 현장 라이브나 뭐 방구들 라이브에서 몇백 명씩 갖고 있는 이런 군소규모 유튜버들 뭔가 해야 되잖아. 10만 명 유튜버 되고 싶잖아. 실버 버튼도 받고 싶잖아. 돈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싶잖아. 그러니까 막 조카 하면은 막 돈 되니까 막 조카를 하는 거야.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걔네들의 관심에 없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요. 윤석열, 김건희 탄핵 못 시키고 그냥 5년 임기 가잖아요. 5년 임기 가는 동안에 저짝 진영의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 이쪽에서 이재명 이렇게 가면 또 5대5의 피말리는 싸움을 하게 될 거고 0.73%의 피말리는 싸움을 하게 될 거고 이재명이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탄핵운동의 결말에서는 문재인이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3.5% 차로 격차로 낙선했다가 2017년 대선에서는 탄핵됐기 때문에 40%, 41% 지지율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2등이었던 홍준표에 비해서 24% 얻었잖아요. 24%. 그러니까 41대 24야. 17% 차 격차로 이겼거든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은 민주당의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5대5 싸움이라는 거지. 그래서 변수를 만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윤석열, 김건희를 탄핵시키면은 무조건 이재명이야. 100%. 왜?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하고 한 패거리길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아웃되듯이 아웃되게 돼 있다고. 지지율이 떡나가게 돼 있다고. 민주당이 저런 유튜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관리 감독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지지하는 유튜버들 100명 상위 순번 100명 끌어모아 놔놓고 이렇게 자 이런 톤앤매너로 앞으로 방송을 해주십시오. 톤앤매너 전상훈 TV의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버들이 네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그래요. 그런데 돌아서잖아요. 그 톤앤매너로 즉 포지티브 톤앤매너로 방송하면요 접속자 숫자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조회 숫자도 3분의 1로 떨어지고 슈퍼챗도 10분의 1로 떨어지고 회원 숫자도 감소하고 얘네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독약을 팔아야지 구독자 숫자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니까 얘가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중독된 거라니까. 유튜버들을 저희가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심정을 잘 알잖아요. 자, 전상훈 좀 열심히 하는데 구독자 3만 명도 아직도 3만 명 안 됐어 이러잖아. 근데 제가 욕심내가지고 유튜브를 막 하잖아요. 약 팔듯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많이 숫자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꾹꾹 누르고 하고 있는데 마약팔이 유튜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의 유튜브 관리위원회가 있다고 칩시다. 옛날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할 때 이낙연 측에서 유튜브 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친명, 친낙 구분도 하고 뭐 이래서 이슈가 됐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톤앤매너에서 점잖게 하고 이재명의 점잖음 수준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합시다. 그렇게 했어. 해. 따라해. 두 번, 세 번 방송해보다가 안 되거든. 그 다음부터 또 마약팔이 한다는 거지. 마약팔이 또 한다는 거지.